제가 만든 음식은 몸에 좋으니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암, 한우가 먹어도 되게끔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김장으로 담근 알타리 묵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익힌 게 아니라 베란다에서 자연적으로 익혔기 때문에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따로 받아놨고요. 대충 한 번만 슬쩍 씻습니다. 그리고 채를 쳤습니다. 제가 만든 고추기름에 알타리 물을 볶을 건데요. 식감이 오독오독할 만큼만 볶으셔도 되고 조금 많이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갱물이 없게끔만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러 나갔는데요. 마침 동네 할머니께서 당신이 키우신 시금치하고 부추가 있는데 부추는 초벌부추라고 하시면서 이걸 좀 갖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갖고 와서 손질했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삶는데요. 삶는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기절시킨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삶을 때는 천일염을 넣습니다. 그리고 얼른 찬물에 담가요. 이걸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는 여러 번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부추도 뜨거운 물에 살짝 기절시키는 느낌으로 삶을 겁니다. 그리고 찬물에 얼른 담가서 꺼내는데요. 이것도 이미 손질하고 씻었기 때문에 여러 번 헹굴 필요 없이 담갔다 꺼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추 한우레기는 피아 한 방울과 같다고 옛 어른들은 항상 말씀을 하셨죠. 부추와 시금치를 물기를 꼭 짜게 되겠는데요. 물기 제거할 때는 두세 번만 해서 물기만 떨어지고요. 그 두세 번 더 짠 거에서 한두 번 더 짜면은요. 마지막 그 짤 때 기포 같은 게 쭈루룩 하고 나옵니다. 이게 물기를 없이 꽉 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엉킨 것을 잘 풀어주고요. 소금으로만 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엔 기름이나 다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일염을요. 그냥 쓰면은 늦게 녹기 때문에 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아놓고 쓰기 때문에 간 맞추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이제 마늘종이 많이 나오겠죠. 저는 수입 마늘종을 샀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면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것을 손질하고 데치고 볶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모든 근심거리는 없어지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늘종은요, 통으로 쓰는 것보다 반을 갈라서 쓰시면은 양념도 잘 배어들고요. 식감도 질기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마늘종을 볶을 때는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볶으면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주 예쁘죠? 끓는 물에 왕소금 조금 넣고요. 마늘종을 넣습니다. 살짝 기절시키듯이 익히면 좋은데요. 혹시라도 마음에 찝찝하시면 조금 더 익히셔서 찬물에 헹구어 낼 것입니다. 제가 굳이나 마늘종을 선택한 이유는요. 부추나 마늘종 같은 경우 몸의 체온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늘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늘종이 이제 생산이 되면은 그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기름에다 마늘종을 살짝 볶아낼 건데요. 이것도 수분이 없을 정도까지만 볶아내면 되겠습니다. 마늘종 같은 경우 삶아도 손으로 꼭 짜지 않는 그런 거라서 체에다 물기를 잘 뺀 다음에 볶으셔야 되고요.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 또 왕소금으로 간을 조금 합니다. 밥은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언제나 다시마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마 밥입니다. 이러면 좀 더 부드럽고요. 소화도 잘 되죠. 제가 만드는 김밥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밥을 준비하면은요. 여기에는 직접 짠 들기름과 들기름도 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산화가 좀 덜 됐죠. 들기름과 참기름을 1:1 비율로 해서요. 느끼하지 않는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천일염 갈은 것으로 간을 합니다. 그래야 간이 골고루 배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식초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저 식초는요,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18년도 3월 달에 한라봉으로 담근 식초입니다. 지금 4년이 됐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다 그렇죠. 식초, 효소,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은 기본 1년은 묵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수가 축적될수록 더 아주 이로운 음식이 되죠. 우리는 시중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시중 음식을 터부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고 보겠습니다. 사 먹는 음식들은요, 일단 다른 첨가물이 많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죠. 저의 예를 들면요, 시중에서 사 먹고 나면 혓바닥이 뻣뻣해진다던가,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방귀가 나오고 트림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또한 가지가 쌍꺼풀이 없어집니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요, 얼굴이 그만큼 많이 붓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뭐, 예민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고 병들어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물론 아프면 병원을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은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조식품도 있고요. 영양제도 있고요. 물론 철따라 먹는 그런 보약도 있겠죠. 몸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카레에다 식초를 뿌렸죠. 도마에도 물론 식초를 뿌렸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은요, 식중독에 자주 걸리는 사고가 많이 나죠.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주시면요, 언제나 저렇게 밥에도 식초를 넣었지만요, 칼이나 이런 데도 뿌려가면서 김밥을 썰어서 도시락을 싸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와사비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사비는 지금 제가 와사비라고 하니까 또 고추냉이다, 뭐 일본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와사비에 대한 것은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 매운맛의 대표적인 향신료죠. 와사비를 좋아해서요. 저렇게 간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맨바구니에다가 저걸로 비벼 먹기도 합니다. 생선의 비린맛도 없애는 거는 물론이고요. 음식의 풍미를 한껏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내 몸의 체온을 1도 올려주기에 좋고요. 소화도 촉진하고요. 비타민C 산화를 억제하고요. 이상 발효도 억제하고요. 항암 작용도 하고 혈전 용해도 합니다. 겨자도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김밥을 할 때는 유독 와사비 장을 찍어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요, 좋은 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기보다는 나쁜 것을 줄이는 게더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매 끼니마다 어떤 약을 드시나요? 저는 60이 넘어서 약을 한 알도 안 드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영양제도 안 먹고 보조식품도 먹지 않습니다만은 음식으로서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이제부터입니다.